자, 여러분, 저는 지금 교토에 있는 귀무덤 앞에 와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령을 내려요. 조선인들을 많이 죽여라.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장수들이 내기를 하다시피 하는데 그때 명령이 뭐였냐면 코를 베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인 코 13만 명의 무덤이 여기 묻혀 있습니다만 일본인들도 이걸 코를 잘라서 묻었다고 하면 좀 약간 더러운 느낌도 나고 좀 너무 잔인한 느낌도 나니까 귀를 잘랐다고 말을 바꿔서 우리가 귀무덤, 이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임진왜란한테 돌아가신 13만 명이 여기 이렇게 너무 슬프게 묻혀 계신데요. 이 쪽발의 새끼들이 무덤 위에 탑을 세웠어요. 무덤 위에 탑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저건 죽은 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거의 찾아보지 않는, 지금 카메라 저쪽을 잠깐 돌려보시면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모시는 굉장히 큰 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무덤은요, 이렇게 놀이터 옆에서 이렇게 버려져 있어요. 이야, 정말 너무 슬프고요. 당시 임진왜란 당시 일본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분노감을 제가 정말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온 이상 제가 술을 따라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술입니다만 진로에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술 막걸리 따라드리고 절 한번 드리고 가야 제가 분이 풀 것 같습니다. 잠깐 좀 들어가겠습니다.